오늘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담당 애널리스트께서 나오셔서 아주 귀한 시간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오후부터 정말 바빠지실 예정이시죠? 네, 이제 오후에 현대차랑 기아차가 연이어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예. 보통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둔 오전에는 뭐 하세요? 오전에요? 네, 바쁠 준비를 이제 태세를 갖추실 텐데. 여러 가지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적 발표 직전에 주가가 뭐 급변등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나오셔서 저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건님.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를 봅시다. 저희 실적 기대감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주가는 그동안 못 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정도의 성적이 나올지 이제 그것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호실적이 나오는 이유는 2분기 때 생산 차질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 글로벌리 자동차 신차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판매 조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이젠 평균적인 판매 단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인센티브 비용, 마케팅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비용도 급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차량 한 대를 팔았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성이 이제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이젠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뭐 레벨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뭐 기대에 대비해서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차를 못 만들었으니까 차량은 반도체도 없었고 뭐 공급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차가 없어서 못 팔지만 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마케팅 비용을 안 써서 오히려 이익이 올라갔다는 측면은 회사의 호재거리였어요. 그렇죠. 지금 수급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죠. 사람들이 좀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많이 못 했었다가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소비가 굉장히 이제 좀 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자동차에서 입장에서는 판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을 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장의 고민은 실적이 2분기가 피크가 아니냐.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표 회사들이 실적 좋은 건 다 아는데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이게 피크아웃이 아닐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피크아웃입니까? 아니면 계속 피크로 이어갑니까? 그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이제는 실적도 그렇고 이러다가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관측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가격 조건이 조금 내려가는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그래도 2분기보다 늘어나니까 2분기 때 워낙 안 좋았다가 3분기 때 개선이 되니까 가격 조건이 조금은 완화가 되겠지만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가격들이 내려가는 게 눈에 띄게 관측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랑 이제 4분기 때를 봤었을 때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소비가 좋은데 또 유럽도 이젠 소비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머징 시장도 점진적으로 좋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그런 어떤 확산 국면이 다 반영이 되려면은 최소 뭐 올해 하반기도 물론이거니와 내년까지도 그런 모멘텀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미리부터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침 말씀 중에 지금 신규 확진자가 1,800명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현대차와 기아차도 워낙 경기에 민감한 그런 업종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복 소비 때문에 또 자동차에 대한 어떤 소비도 늘어났었던 것인데 저런 변이 바이러스 이슈는 혹시 염두 안 하시나요? 지금 글로벌리 봤었을 때 변이 바이러스가 한국 또 그렇지만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처럼 어떤 제한 조치들을 다 해제한 국가들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 봉쇄를 한다든지 뭐 이동 제한 조치를 다시 한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뭐 대책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극단적인 대책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경제가 정상화되는 국면이 뭐 다소 지연이 될 수 있겠지만 방향성에는 지금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소비 자체는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대중교통을 예. 이용하기보다는 자차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수요들이 또 자동차 수요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현 시점에서는 이게 자동차 산업에 아주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변수인 바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저희 그 연초에 한 겨울 옷을 입고 나오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 보면은 미국과 유럽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상황이 심각했었고 차질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현대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죠.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는 영향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2분기 때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었고요. 하반기를 놓고 보자면은 일단 5월 달이 피크였던 것 같아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5월 달이 가장 안 좋은 월이었었고 6월 들어서면서부터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개선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3분기 때도 뭐 영향 일부 있겠지만 2분기보다는 훨씬 더 적은 영향을 미칠 거고 4분기로 가면은 지금 재고들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반도체 재고를 확보한 상황에서 증산을 하는 게 4분기 국면이 될 거기 때문에 3,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생산 여건은 좋아지는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이제 판매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은? 지금 실적이 좋은 이유는 그렇게 뭐 소위 말해서 고급 차량, 비싼 차 위주로 라인업을 잘 세워서 여기서 잘 팔려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도 굉장히 잘 팔렸고 네. 그리고 대형 SUV들,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지금 웃돈을 주고서 산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차들이 가격이 그것도 하이엔드급으로 굉장히 잘 팔리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까지 풀리면 하반기에 그런 판매 대수는 더 늘어나는 겁니까? 하반기에 상반기 때 사실 아쉬웠었던 게 신차들의 네. 공급이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대기 수요가 굉장히 밀려 있으시죠. 지금 차량 신차 받으려면 뭐 몇 개월이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출로 반영이 안 돼서 오히려 그게 실적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는데 하반기 되면은 그 밀려있는 수요들에 대응하는 생산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사실 뭐 조건이 좋다면은 2분기 때보다 오히려 하반기 때가 더 실적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셈이죠. 근데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현대차 기아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안 올라. 약간 그렇게 지금 많이 뭐랄까요? 신뢰가 깨진 건 아니지만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버렸어요.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보면 올해 연초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이렇게 막 한 번에 굉장히 짧은 기간 단에 주가가 뜨겁게 반응을 했었는데 최근에 주식시장도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장기간 횡보해서 좀 많이 실망에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벤트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현대기아차도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연초에 많이 올랐었던 데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EGMP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를 출시한다. 그리고 뭐 애플카 이슈도 있었는데 결국 애플카 이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래차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2분기 때 템포가 좀 끊겼었던 게 전기차 신차를 공개를 했지만 차량들이 실제로 출고는 안 됐습니다. 대기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아직 뭐 EV6 같은 경우도 고객들한테 인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현대차도 IN5를 인도는 하고 있지만 물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족해요. 차량 반도체 이슈도 있었고 초기에 부품 쪽에서 일부 공급이 안 되는 부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네. 전기차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고 뭐 폭스바겐이나 GM 이런 데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시장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을 늘려나오고 있는 거죠. 현대기아차도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전기차 신차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EGMP도 양산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제네시스 EV 얼마 전에 나온 G80 EV 같은 경우에도 초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특히 해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ESG를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을 얼마나 거두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얼마나 탄소 감축력에 기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눈여겨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판매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비중이 올라가고 뭐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또 한 축이 되니까 수소차 판매도 올라오고 한다면은 어떤 탄소 배출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또 투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전기차 그리고 뭐 수소차 이쪽 이슈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품 공급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까 그러면? 네, 해결이 됐습니다. 제일 컸었던 게 이제 구동모터 쪽이 양산 지연이 있었는데 현대 모비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파악을 한 바로는 5월 달부터는 완성차들 요구 물량을 맞추기 시작을 했다. 3분기부터는 물량이 아마 뭐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특히 전기차 이슈는 워낙 상반기부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유럽에서 지난주에 탄소 국경세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수소차에 대해서 관심이 더 커졌어요. 네. 예. 뭐 탄소 국경세도 있는데 제일 이제는 한 두 가지 정도 이벤트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완성차들 이제 2030년까지 35%를 원래 감축을 하라고 했었는데 이 목표치를 55%로 이제 대폭 상향을 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판매를 확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2035년도에는 이제 100% 어떤 제로 이미션 비클만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PHEV 이런 것들도 이제 완전히 판매가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법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요 도로에서 60km에 최소 60km 이내에 하나씩 수소차는 150km 이내에 하나씩 이렇게 지금 법안이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면은 지금 전기차 수소차 타시는 분들 전혀 불편 없이 도로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리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사실 이 인프라를 과연 누가 깔아야 되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차들을 본인이 직접 깔았죠. 근데 유럽에서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우리가 각 국가들에게 의무적으로 의무를 부여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그 현대차 기아의 주가의 횡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슈는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생산 정상화, 생산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올라오면서 이제 탄소 감축량이 줄어드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춰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런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더 그렇다면 강화될 수 있겠고. 그렇죠. 네. 환율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 또 부담 안 되겠습니까? 환율 오르면 좋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는 수출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환율 조건은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상반기 때 원화가 좀 강세로 가면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 올라가는 거는 수출기업한테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품을 수입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에서는 부담이 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저희가 뭐 똑같이 2만 달러짜리 차를 팔아도 1,100원일 때에는 뭐 2,200만 원이지만 뭐 1,200원이 되면은 2,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원화로 환산했었을 때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는 수출기업이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품단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현대위아도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요.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새로운 이슈들이 많은 만큼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큽니다. 역시 기관 투자자들도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생산이 될 것 같아요. 부품사들은 사실 판매도 판매지만 생산이 원활하게 돼야지만 매출하고 이익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2분기 때는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품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3분기가 되면은 생산량이 올라올 것이고 특히나 4분기가 되면은 이젠 부족한 재고를 확충해야 되는 재고 확충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가 굉장히 성수기, 피크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고부가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신차 생산 늘어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품사들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익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에 들어서게 될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본다면 부품사들 실적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부 만도 자율주행 솔루션을 분할하는 부분이 이제 일단락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플랜을 짜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은 테슬라의 AI 데이도 이제 행사가 있을 거고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도 점점 더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플랜을 잘 짠다면은 굉장히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도도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주가도 매력적인 국면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 모비스를 말씀드리면은 모비스는 AS 사업 부분이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근데 AS는 경제 재개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지만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모비스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고 또 전기차 쪽으로도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개선되는 분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기계 부분도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되고 있고 네. 앞으로 포트폴리오도 엔진에서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전기차 쪽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중장기 스토리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계속 괜찮을까요? 저는 현대차 기아 중에서 그 친환경 이슈 가운데서 수소 이슈가 있는 현대위아가 가장 관심이 가더라고요. 주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위아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일 인기가 없었던 회사였는데 또 그런 만큼 그거를 이제 싹 바꾸는 과정이 들어가니까 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어떤 회사로 다시 한번 아예 다른 체질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뭐 앞으로 한 2, 3년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미리 좀 기다려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구원님 이제 저희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차 기아의 긴 행보가 끝내고 다시 한번 상반기와 같은 레벨업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